이번 주, 지난주부터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들을 본 게, 그, 캬걸 채널이 없어졌어요. 그죠? 채널 중에 좀 유명하게 잘 나갔던 채널 중에 하나였죠? 캬걸.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네요. 커뮤니티 공지글은 올라왔던 거 봤었는데, 일주 전에 이렇게 하고선, 근데 문을 닫았네요. 캬걸만 문을 닫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뭐, 야생마 채널인가? 뭐, 거기도 뭐, 슈퍼카 하다가 그렇다 그러고, 이번 주에 또 뭐, 오가나? 오가나라는 것도, 또뭐 채널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채널들을 뭐 공격하고 뭐그 사람들이 잘했냐 잘못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유튜브를 처음 키면서 처음 좀 놀랬던 거가 유튜브 뭐 자극적인 게 어떨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은 것들은 슈퍼카, 고급차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뭐 하이퍼카? 저도 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저도 처음에 무슨 뭐 슈퍼카 브레이크 테스트 막 이런 거막와 사람들이 이러면은 많이 보겠다 막 이랬는데 보는 건 좋아요.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사회 초년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아니면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수입차를 타는 그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저는 지금 슈퍼카 여기 뒤에다가 맥클라렌이라 그랬나요? 뭐 이런 거 배경을 놓고 이런 거 사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뭐 슈퍼카나 뭐 하이퍼카 뭐 뭐라 그래요? 뭐 고급차들 사고 싶고 운전하고 싶고 하는 거 이해해요. 이거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좀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타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였는데, 미국 친구였는데, 렉서스 IS 250 정도 되나요? 한 이거 한 38,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38,000불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넘죠. 요거를 타는 친구가 있었어요. IS 250을 타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한테 너 이거 얼마 주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죠. 요즘에 하도 비싼 차들을 많이 타셔서. 근데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때 당시에 걔가, 제가 이거 한 달에, 저에게 경제관념이 그때 때는 좀 없어가지고 야한 달에 한 400불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500불? 그거보다 좀더 600불? 그거보다도 좀더 그래. 그때 얘기하는 게한 달에 850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한 달에 100만 원을 60개월 할부 그러니까 5년으로 해가지고요 6100만 원을 갚는 거잖아요. 6100만 원 차값은 한 4천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가 있어요. 차 사는데 뭐 리스나든지 뭐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뭐 부담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 팔았는데 팔고선도 BMW를 넘어갔어. BMW로 넘어갔는데 저같이 뭐 흙수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뭐 완전 흙수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금수저를 타고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일반 서민이라고 저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오늘 좀제 얘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 네, 그래서 카푸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카푸어 얘기 나왔으니까 카푸어 얘기 좀 해드리면 인터넷에서 본 얘기예요. 제 생각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인터넷에서 본 얘기니까 너무 저를 욕하지 마시고 여자와 남자를 사귐에 있어서 남자가 맞선 자리나 뭐 미팅 자리나 아니면 소개팅 자리나 이런 데 나갔는데 여자분께서 막그막 명품 백이나 명품 이런 것들로 이제 치장을 하고 나오시면 남자들은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실드를 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라 그래요? 일단 거르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저 여자분들의 소비벽이 지나치진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남자들의 입장이에요. 여자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나오시면 남자분들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걱정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 반대로 한번 보자고요. 여자분들은 남자를 바라볼 때 고급차를 타고 나오지 않으면 여자분들은 약간 남자의 재력, 남자가 그러니까 얼만큼의 돈을 버는지 이런 것들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후지면 그러니까 반대죠. 여자분들이 오히려 카푸어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카푸어를 걱정해주고 나랑 같이 생활을 해나가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남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 친구들은 고급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뭐 저축력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삶에 어떤 생활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죠. 뚜벅이라고 무시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그죠? 잘생기면 지하철 타도 여친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안 그렇다고요? 아, 제가 또 옛날 인터넷 기사를 읽었나 보네요. 그러면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뭐 이제 대충 여기 오래 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경기도의 북부 쪽에서 그렇게 잘 살지도 않지만 그렇게 못 살지도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 동네 자체가 그렇게 잘 사는 부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좀 살다가 대학 가고, 대학도 뭐손 벌리면서 갔죠. 뭐 그러고 이제 저는 한 10, 그때 몇 명이었지? 18명이었나? 24명이서 같이 사는 공동 생활하는 데서 한 달에 20만 원인가 내고 지하에서 살았어요. 지하에서 막 바퀴벌레 나오고 막 이런 데서 이제 살다가 군대를 갔죠. 졸업 군대를 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제대를 하자마자 선배들하고 이렇게 막술 마시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즐기질 않아가지고 선배들의 조언 이런 것좀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거에서 좀 약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혼자 판단하고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빨리 어떻게 자영업 같은 걸 배우는지, 회사를 차리는지를 배워가지고 회사를 차리자 그러고선 중소기업에 이제 플랜트 같은 거, 기계 막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그런 것들 설치하고 하는 곳.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이란도 갔다 왔다고 하고 중동하고 거래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직장을 구했어요. 그게 이제 목동에 있는 직장이었는데, 집을 구하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남자가 대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나오고선 직장을 딱 잡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 군대에서 나오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한 달에 2만 원 줬나? 담뱃값하고 뭐 이런 거 줬죠. 그죠? 돈을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간, 근데 그걸로 제가 목동에 있는 회사를 다니려고 하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하 이런 거는 좀 구하기 그렇더라고. 대학교 때살때 바퀴벌레를 워낙 많이 봐서, 바퀴벌레 얘기를 하자면 진짜 끊임없는데, 바퀴벌레 쥐막 이런 거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 뭐 드라마도 나오고 뭐 옥탑방 고양인가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옥탑방으로 구했어요. 처음에 옥탑방을 구했는데 그것도 목동이 아니라 화곡동에 구했는데, 서울을 뭐 알아야죠, 제가. 그래서 화곡동에 옥탑방을 구했는데, 그게 전세, 뭐 월세를 내면은 돈을 못 모은다, 막 이래가지고, 전세를 구해라, 그래서 전세를 구했는데, 그때 1200만 원이었는지, 1800만 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18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1800만 원 정도 월급인데, 돈을 모으는 게, 옥탑 여름에 아오 아시는구나. 저는 옥탑이 막 뷰가 막 너무 좋고, 옥탑 혹시 살아보신지 모르는데, 옥탑, 와, 저는 옥탑에 대한 그 환상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옥탑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막 이런 옥탑에 막 이렇게 막 의자도 놓고 막 이렇게 막 바깥에도 보고, 야, 막 좋다, 옥탑. 지하에 살다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와, 이게 옥탑이 이게 진짜 뒤져요, 뒤져요. 누가 그랬는데, 단열 이런 걸안 해놔가지고, 그게 한여름에 이걸 받고 오면은 너무 집이 더워져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근데 이것도 참 지금 부모님들한테 참 고맙고 죄송하고 한게그 1800만 원, 1200만 원 기억이 안 났지만 그 돈도 부모님이 온전히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네, 층간소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겨울엔 또 수도가 터져가지고, 아, 옥탑 얘기하면 참그 젖은 이불을 들고 밖에다가 그 일단 빨랫줄에다가 걸고, 그거를 아래층에 주인집 할머니한테 얘기하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그 밥그릇으로만 물 퍼내고 저랑 같이, 아무튼 그 이불이 이렇게 D자로 얼어붙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고선 살았어요. 그러고선 이제 유학도 나오는데, 어떻게 유학, 돈도 없는 놈이 어떻게 유학을 나왔냐, 뭐 이렇게 따지실 분도 있지만, 결혼하면서 주신 그 1800만 원, 아까 얘기한 데, 이게 1800만 원 전세라고 합시다. 제 월급이 1800만 원이어가지고, 연봉이 1800만 원이어서, 처음 3개월은 처음에 월급을 받으니까 98만 원 정도 찍혔던 것 같아요. 98만 원 정도 찍혀서, 어머니가 50만 원은 적금을 해라. 그래서 50만 원씩 적금을 했고요. 그 나머지로 이제 먹고 살고 하다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몇년 거기서 옥탑방에서 지나다가. 그래서 아무튼간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그래서 차가 없이 이제 회사 차는 타고, 제가 몰았던 차는 회사 차들, 회사 차가 뭐 여러 대가 있어서 회사 차들 좀 몰고, 그 다음에 군대 차들, 군대에서 이제 운전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 차들. 그러다가 제 차를 언제 샀냐면, 제첫 차는 외국에 나왔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 옥탑에서 하기 참 어려우니까 아무리 싸게 구해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빌라에 12평인가 11평짜리를 잡았는데 그게 6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옥탑방에서 뽑은 거랑 제가 조금 모은 돈이랑 그다음에 제가 투잡을 뛰고 있었어가지고 투잡한 거랑 그다음에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해서 6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들어갔어요. 6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나온 건데 회사를 그만두고선 유학 준비를 하니까 제가 아무리 투잡을 뛰었어도 그걸 이제 다 생활비로 쓰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6천만 원을 펀드에다가 넣어놓고 어머니한테 제가 등록금이 필요할 때마다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나오는 이제 저같이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유학을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유학 나오는 그 비용이 좀 비싸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학비가 대략 15,0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3,000인가 15,000불. 한 학기에 두 학기가 있죠. 1년에.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겠죠.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거기에다가 의료보험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의료보험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의료보험을 12개월을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부인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한 500만 원이 좀안 되나요? 450만 원 정도 되나요? 450. 집을 아주 싼 거를 구했는데도 850불을 넣었어요. 850불. 500달러. 달러예요. 이거를 12개월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되나요? 11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만 해도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벌써 4500만 원 정도가 들었나? 이게 먹고 사는 거는 지금 얘기도 안 했어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이 주만 해결된 거죠 지금. 의식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 1년에 5천만 원은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했던 그 전세금 들고 온게 6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잖아요. 차 없이 생활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생활해서 결국은 버티고 버티다가 산 차가 이게 중고 매물로 나온 걸 보고 고장이 잘안 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차를 샀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일본차 탄다고 막 욕먹는데 그때는 일본차 탄다고 욕은 안 먹었었는데 아무튼간 이 차를 얼마에 샀냐면 6,400불에 샀습니다. 6,400불에 샀으니까 이제 제 통장에 잔고가 그래서 저랑 같이 유학을 한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좀 많이 찌질하게 봤을 거예요. 그때 형이지만 좀 미안해. 다들 너무 찌질하게. 그때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밥도 먹이고 뭐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 넉넉하게 못 사주고 그래서 좀 찌질해서 좀 미안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유학생 우리 동기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형이 미안했다. 아니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1,000원, 2,000원 가지고 밥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 눈물 날라 그래 씨 잠깐 아 아무튼 점심 굶고 뭐 아침 먹고 돈을 모아서 산제 저의 이게 저 인생의 첫 차가 된 거죠. 그 지금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2009년인가 2008년에 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안 모이잖아요. 통장에 돈이 안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욜로라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욜로가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뭐 재밌게 지내고 인생 뭐한 번인데 그건 좋은 거긴 한데요.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는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그 은퇴 후에 빈곤율이라고 하네. 그게 OECD에서 되게 높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 졸업을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도 좀 빨리 끝냈어요. 학교 돈이 없어가지고요. 좀 빨리 끝냈어요. 학위만 받고 빨리 나왔는데 1년에 이렇게 내는 거를 버틸 재간이 없죠. 누가 어떻게 뭔 돈으로 버텨요? 뭐 부모님이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은 참 살다 보니까 유학을 나와가지고 보니까 좀 다른 분류의 친구들도 많고 돈 많은 친구들도 많고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좀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선 저는 빨리 하고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취업한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취업해서 어렵게 이렇게 돈을 모아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어렵게 모은 그 생활 습관이 배워서 지금은 이제 저축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근데 은퇴를 고민을 지금 많이들 안 하는 건지 그걸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는 이유가 제 채널에서 왜 자꾸 주식 얘기해요? 주식방도 아닌데 왜 자꾸 주식 얘기해요? 라는데 우리 미생님들은 저처럼 안 됐으면 하는 그거보다는 뉴스에 나오는 0.1%도 안 되는 많은 부자들보다는 저처럼 그냥 평범한 가정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미생을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주식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 제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먼저 왜 주식 얘기를 하는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케이스를 닮지 말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저와 같은 케이스를 조금 더 빨리 닮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부자들이 복권을 안 산다는 얘기를 혹시, 부자들은 잘안 산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식은 한탕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게 마흔 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주식 얘기 좀 이따가 해드리고요. 우리 이런 일반 대중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 눈덩이를 굴리는 자금이 적다고요. 이거에 대한 부의 효과를 본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도박이라든지 도박적으로 자꾸 뭐 복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될것 같으니까 비싼 슈퍼카들이나 뭐 비싼 차들을 해가지고 뽐내고 싶고,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누가 약간 무시하지 않을까? 나도 약간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로, 나도 이런 거할수 있어. 나도 이런 거할수 있어. 나도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어. 라는 거에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없이 살아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잘 나가는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게 비교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다고 거짓말 못 하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자격지심이라 그랬나? 아무튼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형 못하여 차 뭐예요? 아이, 소나타 탄 사람이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생각을 좀 고쳐먹고, 저 소나타 타요 하고선 영상 몇개 만들었는데, 다들 슈퍼카 가지고 막 영상 만들고 막 이러니까 이거 공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국에요. 한국이 그돈 모으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생각해보세요. 지하철 천 몇백원, 지금은 많이 올라서 천 몇백원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700원, 800원 이러지 않았나 싶은데, 저 있을 때는. 천 몇백원 가지고 왕복하고, 한 달에 해봐야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교통비 해결되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에 자동차의 유류비, 보험비, 그 다음에 뭐 긁기라도 하면은 뭐 처리해야죠. 보험 할증 받죠.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긁혀도 되는 차, 차가 꼭 있어야 되면 긁혀도 되는 차, 그러니까 메이저 이슈 아니면 큰 이슈 안 터지면은 안 고쳐도 되는 차. 제 차야말로 지금 많이 고쳐야 될 때가 막 돌빵 튄거막 이런 거 그냥 귀차니즘으로 타는데, 자동차 같은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걸 아껴요.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걸 굴려야 돼. 페라리 이런 거를 소유하고 싶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자동차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BMW 타고 싶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뭐 트랙에 가가지고서 뭐 트랙데이에도 참가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에서 사고 나면 보험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려면 벨로스터 N이 차라리 낫죠. 현대에서 광고받은 건 아닌데, 벨로스터 N 같이 좀 저렴하게 탈수 있는 차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차 타면서 즐기시고 싶으신 분은 꼭 즐겨야 된다면 그런 차, 아니면 중고차. 그거 벨로스터 N 같은 것도 중고차로 구할 수 있지 않아요? 한국은 중고차도 좀 애매하겠더라고, 침수차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인증돼 있는 데서 사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페라리를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페라리 주식이 한 주에 지금 한 190불이니까 22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월급 받으면 페라리 주식을 사세요. 저도 이거 뭐 샀다 팔았다긴, 뭐 죄송해요. 제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는 건데, 참고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페라리 주식이 레이스예요, 레이스. 레이스를 하고 싶으신 분, 페라리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은 한 달에 한 주씩만 사면 되잖아요. 그냥 페라리 주식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는 페라리의 소유주야. 그리고 결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든지, 미팅 자리를 나갔다든지, 맞선 자리에 나가서 차가 뭘 타세요라고 뭐 여자분이 물어보신다든가 이러면은, 저는 차는 없지만 페라리의 주주입니다. 이뭐 옛날에 그 카걸이, 그 카걸 채널에서 테슬라의 대주주라고 얘기 안 했지만, 뭐, 주주입니다. 뭐, 그게 와전돼가지고 욕을 먹었다고 들었는데, 7주지만 주주잖아요. 그죠? 7주지만 주주니까, 대주주라고 얘기, 뭐, 이렇게 약간 뒤를 흐리면서 뻥을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지만, 페라리 주식을, 차를 사준 대신에 페라리 주식을 사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기에 좀 더, 그니까, 저 여자도 나랑, 그니까, 뭐, 이렇게 뭐, 짧게 만난 여자분이 아니라면, 결혼하거나 좀 오래
사귀고 싶은 여자분한테 얘기하는 거라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사기를 가르친다고요? 사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주씩 모아서 1년이면은 뭐 12주를 모으고 10년이면 120주를 모을 생각입니다. 뭐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건 좋잖아요. 아, 페라리 대주주야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한 주 한 주씩 꼬박꼬박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자꾸 주식 개념이 저도 한국에서 20살이 안 돼... 20살이었나요? 20살 정도 됐나? 첫 월급을 청구주택이라는 데 샀다고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주식. 아, 주식 정말. 과외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과외해가지고 첫 월급 20만 원인가를 처음 그날 그 신한인가 가가지고 계좌를 열고 아침에 12시인가에 샀는데 그날 저녁 6시 뉴스인가 9시 뉴스에서 청구주택 부도. 청구주택 부도가 산 날 부도가 났어. 와. 나는 정말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막 샀다 팔았다 막 예 아무튼 그때 청구주택을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아시는 분 중에. 그래서 그분 말 믿고 샀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라리 이거 그런데 미국 주식은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망할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아 장기적으로 얘네가 커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꾸준하게 투자.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자동차 전체에다가 투자하는 ETF도 괜찮아요. 미국이 망하면 자동차 회사가 망한다. 그러니까 페라리가 괜찮다 생각하면 이게 뭐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져도 계속 한 달에 한 주씩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게 주식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자꾸 보게 되고 하는데 내려갔을 때 더 산다라고 생각하고 하라는데 그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그냥 한 주 한 주 사가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뭐 주식이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두 주예요. 두 주. 이거 열 주 있었던 거를 괜히 팔아가지고 바보같이 나 진짜 이거는 뭐 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너무 비싸져가지고 2,000불이 넘었으니 뭐 누가 예상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주 한 주 모아가면 될 것 같아요. 뭐 보다시피 저도 계좌에 돈이 많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9만 불 됐네요. 이것도 이제 누가 보기에는 많은 돈이고 누가 보기엔 적은 돈이지만 그냥 꼬박꼬박 우리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할게요. 우리 같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많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고 월급으로 사가지고 재산을 불려야 되는 우리들은 부동산 투자 그죠? 부동산도 해야죠. 근데 부동산에 가기에 힘들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은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올렸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근데 그 다음으로는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내부 정보 있으면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내부 정보 이런 거에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한국이 내부 정보 흘렸다 막 친구 얘기 듣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아는 거. 저는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채널에서 자동차 관련된 주식만 지금 얘기해 드리잖아요. 저 이거 뭐 퀄컴, 페이팔 막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PE, 프락터 갬블, 3M 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반도체 주식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자동차 얘기만 해도 돼요. 자동차 아는 자동차만 그냥 투자해요. 뭐 그래프 저번에 얘기 드린 라이다 업체 이런 거 그 다음에 리튬 한번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뭐 니콜라 얘기했었죠. 니콜라 폭망 저런데 막 이런데다가 투자하지 말란 말이에요. 니콜라 이런데다가 니오도 혹시 테슬라 같이 될까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500불만 샀어요. 이거 중국 업체인데 이거 영상 한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계속 밀리네요. 저는 이것을 지금 주식 요쪽 주식만 해도 한 9만 불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어요. 이런 계좌가 많이 있어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긴 하지만 이런 계좌가 저는 많이 있어요. 이게 40살 정도 됐을 때 깨닫고 한 게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좀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빨리 시작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같이? 우리라고 내가 자꾸 해서 미안해요. 네. 저같이 시작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학자금 때문에 다 통장을 다 텅텅 다 써버리고 돈이 한 푼도 없는 시점에서 월급도 그 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받는 곳을 못 가고요. 일단 비자 스폰서 해주는 곳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바람에 월급도 낮았어요. 낮고 들어가자마자 또 뭐 2007년, 8년 뭐 경제 위기니 막 이래가지고 또 10% 꺾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카푸 하다가 왜 결국은 주식 얘기냐고 페라리를 살 거면 페라리를 영상을 볼 때마다 페라리를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채널을 보고 아 페라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구매하시는 거는 주식을 구매하세요.
지금 페라리하고 페라리인가요? 포르쉐인가요? 포르쉐 코리아 한국 분들 여기 계시죠? 아, 거기서도 광고를 수주하면 좋은데 그런 차들을 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들을 타면 여러분들 뭐 사업에서 성공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나중에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은퇴는 여러분들 지금 어리다고 뭐 지금 여기 저의 채널들의 구독자가 30대에서 40대 이 정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퇴가 미국은 뭐 40대 은퇴, 뭐 50대 은퇴, 뭐 파이어족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60세면 은퇴가 오는데 그때 가가지고 자영업을 또 여실 겁니까? 그때 가서는 좀 세계 여행도 좀 다니시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여행도 좀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미국은 재밌네. 미국이 뭐다 미국이 뭐다 똑같진 않지만 제가 사는 미국 동네는 보면 할아버지들이 슈퍼카를 많이 타세요. 은퇴하신 분들이 슈퍼카를 타.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다. 막 다들 그래. 그 슈퍼카를 타야 되는 젊은 나이들은 회사에 묶여서 일만 하고 여행지에 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 좀더 일찍 은퇴하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산을 증식해놓는. 월급만 받고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존정남에다 편집해서 옛날에 올렸듯이 월급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 양동이를 옮기면 돈을 받는 구조예요. 내가 몸이 아파져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못 옮기는 순간 나한테 그물 양동이를 옮긴 거에 대한 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의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마찬가지. 버켓의 사이즈, 그물 양동이의 사이즈 크기만 다를 뿐이지. 한번 옮길 때 받는 돈이 더클 뿐이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돈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파이프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메이에서 나온 책이라고 했잖아요. 아메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단계를 해도 좋아요. 너무 위험한 다단계 말고. 근데 다단계는 돈못벌 거예요, 아마. 다단계 뭐 이런 것처럼 뭐 부동산 투자도 괜찮아요. 월세를 받아도 괜찮아요. 저처럼 유튜브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배당을 받아도 괜찮아요. 아까 전처럼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죠. 이렇게 배당을 만드는 걸 만들어도 돼요. 요즘에 배당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는데 이건 지금 보시면은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한 2만 원씩 주네요. 이제 2만 원, 3만 원씩 꼬박꼬박 줬네요. 이런 것들이 계속 돈을 줄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식계좌 지금 대학생 누구예요? 워럴라이트님. 대학생이라 돈 사이즈가 안 커도 만 원, 2만 원, 10만 원씩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일찍 할수록 그 시간의 복리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엔비디아 뭐 이렇게 폭등되는 주식을 찾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스파이 이런 게 그냥 미국이 안 망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카톡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2011년에 샀네요. 10년이나 됐잖아요, 그죠? 요거 이게 사놓고 이렇게 지금 옛날에 얼마 샀습니까? 600불. 돈 없으니까 뭐 600불 70만 원 산 거예요. 70만 원 사고 12년도에 150만 원, 160만 원 산 거가 두 배가 넘게 됐죠. 지금 두배반된 거죠. 얘가 두배 반으로 크는 것도 있지만 미국 주식이 다두배 반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평균으로 사는 거니까. 미국이 안 망한 이상. 그 다음에 여기 기록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중간 기록이 안 보이는데 보다시피 얘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돈을 얼마씩 줍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게 200만 원좀 넘게 갖고 있었는데 계속 분기마다 2만 원씩 계속 주죠.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계속 주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그 은퇴할 수 있는 은퇴해도 계속 자금이 나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찍 하고 저렇게 뭐 고등학생들 요즘에 뭐 존리 대표 뭐 이런 영상도 많잖아요. 그냥 사서 모으는 거야. 자동차를 사고 싶은 유혹이 들면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된다,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부도 하시고 어떻게 고쳐 타야 되는지 보시고 중고차 아주 새 자동차를 사진 마시고요. 제가 신차는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광고 좀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광고를 못 받아서 저도 좀 앞광고 이런 거좀 해보고 싶은데 신차를 사잖아요. 여러분 신차 살때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